30초만 투자해보세요. 9분간 다리매로 쫙 펴드립니다. 아 진짜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? 자, 9분 등 스트레칭의 핵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굽어 있는 등을 말 그대로 펴주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 굽어 있는 등을 펴주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좋은 도구가 있습니다. 그게 바로 여기 있는 폼롤러가 되는 거거든요. 이 폼롤러 위에 누워가지고 굽어 있는 등을 쫙 펴주는 게 이 등 스트레칭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이 되고 그게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. 이 흉추 같은 경우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흉추가 되는 건데 흉추는 양쪽 옆으로 해가지고 갈비뼈 12개가 오른쪽 왼쪽 다 잡아주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좌우로 움직이면 되게 적은 편인데 대신에 흉추의 주된 역할은 이 구부렸다 폈다 그리고 회전할 때 이걸 또 많이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자세 생각해 보세요. 대부분 다 이렇게 꾸부정하게 굽어 있잖아요. 스마트폰하고 컴퓨터하고 이러면서 굽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펴주는 동작을 많이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또 이걸 펴주는 동작을 할 때 그냥 하면 되냐? 아닙니다. 두 번째 키포인트가 이 등 쪽에는 내가 통증을 많이 느끼고 근육이 많이 뭉쳐있는 이 되게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거를 풀어주는 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. 여러분 아 이게 무슨 운동이냐 하실 수 있지만 원래 스트레칭 운동은 되게 심플하고 간단해야 언제 어디서든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거 잘 기억했다가 한번 따라해보세요. 자, 첫 번째 포인트는 굽어있는 등을 펴주는 건데 자, 이렇게 폼롤러가 있으면 이 폼롤러 위에 누우면 됩니다. 지금처럼 이렇게 폼롤러에 누워서 등을 펼 때는 이게 쫙 더 이완시켜주고 부드럽게 펴주면 좋기 때문에 자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뻗어보세요. 그래서 뻗으면 이 폼롤러 위에 등에 가해진 압력이 더 좀 잘 자극이 오는 게 느끼실 거고 자 이 상태에서 목은 이렇게 뒤쪽 방향으로 젖혀지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숙이면 또 목이 경직되기 때문에 이렇게 숙이는 건 좋지 않고 어떤 분들은 폼롤러 하실 때 이렇게 고개를 배꼽을 보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거는 별로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. 차라리 저 위쪽을 본다 생각하고 풀어주시고요. 자, 어깨도 내가 더 시원하게 풀고 싶다 이러면 어깨는 자, 이렇게 45도 방향으로 자, 이렇게 쭉 뻗어주세요. 자, 이렇게 뻗어주게 되면 자, 여기 어깨까지 부드럽게 풀렸는데 어깨를 열어주는 자세를 취하는 거는 자, 엄지손가락 방향 있죠. 엄지손가락 방향이 뒤쪽을 향하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누워있으면 이게 바로 등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의 첫 번째가 되는 거고요. 자, 두 번째 키포인트. 이 등을 풀어주는 데 있어서 이렇게 위에 아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골고루 풀어주는 것도 당연히 좋은데 골고루 풀어주고 난 다음에 등에 뭔가 좀 심하게 막혀있고 눌려있는 그 통증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. 그 부분에다가는 대고 자, 이 자세를 그냥 유지하고 있으면 됩니다. 이러면 양력이 가해지면서 이게 꾹 마사지하는 것처럼 그쪽 부분이 눌려지고 이완이 될 겁니다. 자 이렇게 그 등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은 핵심에 몸을 쫙 펴주는 이렇게 뒤쪽 방향으로 쭉 펴주는 게 핵심이고요. 그 다음에 압통을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그 압통점 부분에 더 강하게 자주 풀어주는 게 또 핵심이 됩니다. 등 스트레칭 엄청 쉽죠. 그냥 좀 많이 아픈 부위 쭉 대자로 뻗어 놓아가지고 펴주면 끝이에요. 원래 이렇게 스트레칭은 간단하고 쉬워야 언제든지 또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잘 기억했다가 등 쫙 펴져가지고 다들 멋지고 이뻐지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